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B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겨울이적 시장에서 이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팀의 반대에 부딪혀 이적을 결정짓지 못했었는데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확률이 유력하며 마요르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률을 경신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시즌 들어 마요르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주전 경쟁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완벽한 주전, 아니 그 이상의 팀 내 최고 핵심 선수로 떠올랐고 이강인 선수는 매 경기마다 그야말로 팀의 공격 전개와 볼 줄기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현재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마요르카의 에이스를 넘어 스페인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는 미드필더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뉴캐슬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 울버햄튼 원더러스, 페노르트 등 유럽의 다양한 수준급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의 뒤를 쫓고 있고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터지고 말았 는데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이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했고 결국 이적이 무산되면서 잔류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의 규모와 여름 이적 시장의 규모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해 또다시 여러 매체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스페인의 엘콜 디지털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적이 매우 유력하며 마요르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경신할 것이 예상되고 이강인 선수의 대체자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망주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베다드 무리키의 이름은 많은 이적설과 관련이 있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그의 수준은 매우 높지만 그는 유럽 B클럽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아니다. 또 다른 마요르카 스타인 이강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강팀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한국인 미드필더는 2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젊은 선수다. 베다드 무리키는 28세의 포워드이기 때문에 그와 계약하는 구단은 그의 시장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요르카의 금고에 가장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인 이유다. 인천 출신의 이 선수는 올 시즌 3골 5도움으로 경기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의 시장가치는 이번 시즌에 눈에 띄게 상승하여 1200만 유로에 도달했고 많은 주요 유럽 클럽들이 다음 시즌을 앞두고 그의 다음 시즌 영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몇몇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할 가장 유력한 후보다. 마요르카의 목표는 이강인의 이적과 함께 최대한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다. 사실상 이강인은 마요르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 수입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선수다. 사무엘 에투를 바르셀로나로 팔면서 받았던 2700만 유로, 하나 약 376억 원을 넘길 수 있다. 마요르카의 스포츠 경영진은 이미 다음 시즌 플랜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최고의 팀으로 손꼽을 수 있는 팀에서 현재 팀의 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론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들의 젊은 재능 중 한 명에게 이적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 젊은 재능은 바로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시절부터 라리가를 잘 알고 있는 파쿤도 펠레스트리다. 이제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실상 마요르카의 이강인은 이적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선수 자신이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마요르카의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 기록인 사무엘 레토 선수의 376억 원을 제치고 가장 비싼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마요르카 구단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서 현재 B클럽에서 거의 기회를 못 받고 있는 유망주들 위주로 탐색을 하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파쿤도 펠레스트리를 이강인 선수의 대체자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근데 사무엘 레투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것이 2004년인데 2004년 이후 이적료 370억 원을 찍은 선수가 단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이 다소 놀랍네요. 이강인 선수는 현재 바이아웃 조항 금액이 각종 매체의 보도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요르카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말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는 현재 3천만 유로, 하나 약 410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바이아웃 조항을 지르고 데려가는 팀이 있다면 마요르카 팀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이강인 선수가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큰 돈을 들여 데려간 팀은 없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미 마요르카 팀 내 구단 가치도 1위를 찍고 있고 평점도 1위를 찍고 있고 누가 봐도 팀의 에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여름 이적 시장이 진짜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이적할 확률이 매우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어떤 클럽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